마셔볼 냅둬. 언니 못마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마시는데. 언니 레이블 아니잖아. 아 언니 만든 말이긴 해. 근데 너 나를 족밥으로 보는 거야? 아니. 인지도 대결이요? 아 나랑 잽이 안 되지. 제가 바로 말리죠. 아 아윤이는 인지도 대결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 저기 초등학교 앞에 가서 나 이아윤이요 아, 이래야지 잼미들이 알아봐줘. 아니 맞잖아. 잼미들 그건 아니야. 맞잖아. 어 어디 초는? 또래. 어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아윤이 근데 저보다 예쁜 사람 언제 썼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아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수치스러워서 빨리 집으로 도망가야겠다. 만들어줄게. 아 너 잠깐만. 너 코로나 시절이지? 코로나 시절 때는 그 마스크 때문에 올려치기 많이 당했대. 아니에요. 근데 아윤이는 원래 운동화를 잘 안 신어? 네. 아 원래 약간 이거를 잘 신어요. 아 크록스 맞지? 네. 어. 이거 너무 편해서. 편해서 이것만 신고 다니고 있어? 네. 어. 이게 형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때 삼선 쓰레빠야. 이게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좋더라고요. 어 그래? 네. 야 아윤아. 네? 너 이제 역캠인데 네. 어? 좀 운동화도 신고 야 구두도 신고 막 이래야 돼. 야 이게 어떻게 역캠이야. 근데 삼촌 따라 강남 나온 그냥 20살 꼬맹이 조카지. 감사합니다. 알겠지? 네. 사진 제목 삼촌과 압구정 놀러옴. 재밌어 압구정 구경하니까? 네. 싱글벙글이네. 대표님인데 너무 재밌어요. 대표님 운전 스타라서 너무 재밌어요. 어? 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지윤아 아니야? 압구정 무슨 일입니까? 에러 예? 만나러 왔는데 길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원래 제 노도존입니다. 야 이따 뭐 기회 되면 같이 합칠까? 아, 너네 할 거 없죠? 아 할 거 존나 많아. 뭔 소리? 아니 야 너 오늘 애랑 뭐 하기로 했는데? 구슬구슬 먹기로 했어요. 아 개끝이야? 컨텐츠가? 와 역캠들 진짜 컨텐츠 아, 존나 날로 먹는다. 아니, 나도 진짜 후추 뗄게 얘들아. 아니, 저도 와 왜 편하다 얘들아. 구슬구슬 앉아서 구슬구슬 먹기. 어? 그건 안 되지. 아 근데 진짜 와 씨. 나도 이런 컨텐츠 하고 싶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방송 켰습니다. 김유라 오늘 컨텐츠 뭐야? 앉아서 구슬구슬 먹방이야. 그러면 또 와 인정 극락 올라올 거 아니야. 어 존나 부러워. 씨발. 아 내가 만약에 내일 방송 켰어. 이노야 오늘 방송 뭐 할 거야? 아 저도 오늘 구슬구슬 먹방 하려고요. 패드립쳐. 이노야 엄마 잘 계시냐 이러면서. 와 왜 나한테만 엄격해. 씨. 아 유나 더 이뻐졌네. 네. 오. 저보다 이쁜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역시 레이블 아, 최고. 아 인정하는 거야? 네. 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다 찾아?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어 뭐야? 뭐야? 아니 너 뭐 하고? 대표님이랑 방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 여기 왜 있어? 뭐 가출했어? 아니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다가 대표님. 아 그쵸. 아 아윤이 방송 아닌 줄 알았어. 아윤이가 이렇게 시청자 찍을 이유가 없는데 했거든요. 예. 악성에서 미쳐버렸나 싶었다니까. 네, 노는 겁니까? 아, 인터뷰 보여달라고요? 어, 바로 한번 인터뷰. 예. 아니 대구 김인호로서 한번 빙의해볼게요. 예, 예. 저는 좀 너무 거칠어가지고 구치소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나요? 어제 감찰이 아니 아까 대표님이랑 방송하다가 지금 감찰님이랑 방송하니까 조금 쪽팔려요. 아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너 쪽팔리긴 해. 근데 야킨이랑 어떻게 하냐? 뭐 X발 밥 먹을래? 나랑 죽을래? 해야 되나? 아까 저보다 예쁜 여자 찾기 했거든요 대표님이랑. 어. 근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 아 놀렸을 텐데 잠깐만. 뭐라고 말 걸어야 돼? 저는 까봐요. 저기요 가시는데? 가시는데? 바로? 아니 왜 민폐를 주세요? 아니 혹시 압구정 오셨나요? 아 예 네. 뭐한 거예요? 야킹 내랑 존나 안 맞는데. 아니 인호 형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맛집 끄레기. 어 아니야 어. 대구의 수치라는데 누가? 아 잠깐만 나 킨트랑 진실의 방 잠시만 갔다 올게. 다낭의 킨트. 아니나 가자. 아, 왜냐면 오빠가 좀 분노 조절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 걸어볼까? 어? 제 이제 김민호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김민호라는 이제 TV DJ거든요. 네 역풍님 실물이 더 못생기셨어요. 아 역튼가? 아, 알아요? 역튼가 합니다. 네. 여러분 평생에 우리 모두의 평생에
아니 야킹 드디어 성공했는데 왜 지금 썸네일만 보자 어떤 느낌이야? 가출 청소년이랑 술 먹는 거 같아. 어? 잠깐만 파 대표님 제가 방송 살리러 가도 될까요? 언니 집에 있어. 집에서 댄방이나 하라고. 아니다 표정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 바로 찐 표정 나오는데? 아 왜 이제 공사대장 오니까 약간 좀 쫄리는 거야? 아니 쫄리진 않죠. 튀는 소리 오면 너가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밀려요? 좀 했어요 여러분. 왜? 아 제가 청아를 안 먹어가지고. 왜? 아니 청아만 먹으면 진짜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노인 공경 좀 해줄 수 있어? 오빠가 그 청아밖에 못 먹어. 네 그럼 오늘은 청아로 먹을게요. 아 각자 한 병 시킬까 그러면? 개인전 모드로? 근데 청아 도수가 몇이죠? 13도. 아 13도요? 네. 압구정에서 쿠팡이 몇 등이냐고요? 순위권 뒤집도 안 돼. 얘는 좀 더 커야 돼 얘들아. 아직은 좀 아이지 아이. 아 아이 싫어요 대표님. 네가 싫으면 어떡할, 어쩔 건데 넌 아이야 그냥. 네이버에서 난 몰랐어. 근데 여기 나오니까 확실히 인가. 그 나이가 있더라. 대표님 근데 얼마나 먹고 왔어요 술? 한 병. 대표님 주량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왜? 술 더 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돼가지고. 너보다는 잘 먹으니까 까불지 마 윤아 알았지? 네. 저는 막 초딩 때부터 회 엄청 잘 먹어가지고. Best city in the world. Where from? Italian Argentina. Italian Argentina. Sí. Couple. Couple. Beautiful. Couple. Ah, no, family. Oh, family. Oh, no, Phil, no. No heart. Family. Okay. Family. Bye. Okay, bye. 근데 부모님은 레이블 하고 하는 거 아셔? 네. 아 진짜로? 아니, 엄마가 맨날 봐요. 아 진짜? 그래서 맨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네. 제 겜방도 맨날 보고 제가 안 나올 때도 그냥 대표님 방송하실 때도 맨날 보고 레이블 할 때는 무조건 보고. 아 진짜? 네. 뭐라고 해주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와서 말을 못하냐. 아 진짜로 엄마가? 네. 네. 시청자들이 하는 것 좀 들어라. 어머니가 방송을 더 잘하시네. 아 어머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니 정진아 73년생이에요. 73년생? 네. 정진아 아세요? 아 누나 안녕하세요. 네. 너랑 아윤 나이 차이가 너랑 아윤 엄마랑 나이 차이야. 어? 진짜 그러네. 나 8부니까 16살 차이. 나랑 너랑 16살 차이. 맞네 누나 맞네 그러면. 이야 노순이로 만들어야겠다. 아 어머님이 약간 좀 약간 그 아메리칸 마인드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그런 마인드. 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인가 봐. 네. 옛날에는 방송하면 뭐라 했어? 나 때는 아빠가 나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 BJ 한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방송하면은 다 응원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었어. 근데 저 처음에 엄마가 한다 했을 때 그렇게 막 응원해주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레이블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 보시고 또 대표님 방송 보시고 이러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시선이? 네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레이블은 약간 분위기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저 대표님 자체도 다르다 생각해요. 대표님! 어 대표님! 어 에라야! 목소리 좀 못된다. 너 뭐 했어? 술 먹어요! 어디서? 웬일로? 아니 웬일? 야 합류해 합류해. 야 술 얼마나 먹었어? 아 진짜 말도 마요. 오늘 저희 안주만 20만원 나왔습니다. 술을 8개를 시켰어요. 원래 술 못 먹는 애들이 안주빨만 좀 안주... 하세요. 어. 아니 저 최근에 밤에 혼자 이제 밥 먹으면서 대표님이랑 했던 잭스 구걸중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추억돋아가지고 울 뻔했어 진짜. 저는 제 다시 보기 보는 게 너무 좋아요. 막 과거를 막 돌아가니까 대표님이 진짜 너무 늙은 거예요 지금. 아 그 슬픈 소리 하네. 야 지금 그게 아니라 그때 보자.
나 대표님밖에 안 보여. 진짜로. 그때 진짜 내가 깜짝 놀랐잖아. 다시 소개를 보는데 왜 대표님이 제일 이쁘다는지 알 것 같고 지금 대표님 뒤에서 제 빛이 나는 거야. 그냥 우리 다 까만데 대표님만 반짝반짝. 아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거무 칙칙한 그 배경에서 혼자 살아남고 조명, 있는 거. 조명 두 개 시절. 아니 할로윈 때가 진짜 레전드다. 그치 내가 애기가 맨날 얘기했잖아. 왜 노도농도 했던 건지 알 것 같아. 어 진짜로. 야, 나 김노라니까. 어? 아 진짜 나 김인호야 얘들아. 내가 지금 지푸라기 머리야. 아니 나는 나 어떻게 보면 얼굴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지금은 빗자루 노랑대가리지만 그 당시에는 김인호였어. 남 김인띠였잖아. 맞잖아. 아 인정 인정. 그 당시에 이제 팬들이 맨날 얘기했어요. 야 레이블은 대표님밖에 안 부른다고. 아 오징어 같이 부른다고. 근데 나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했어. 다들 나도. 너무 예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김인호밖에 안 부른다고. 맞지 맞지? 얼굴로 그냥 주름답던 썰이었어. 빵꾸난 티셔츠 입고 아 유나야 나 요즘에 크록스 신고 친구네. 아니 크록스는 진짜 좀 지비치라도 달던가. 하얀 고무신도 아니고 그게 뭐야. 할아버지야 뭐야. 아 날씨 너무 좋네. 한 잔 좀. 근데 진짜 딱 그 레이블 나오면서 딱 그 하나는 제대로인 게 나는 김인호 밑에서 큰 게 제일 잘한 거 같아. 왜냐면 약간 그런 다른 나만 슬퍼? 나 술 취했나봐. 왜 울어? 아싸 왜 그래? 취했어? 언니 언니 왜 울어? 계속 레이블 얘기했거든요. 대표님 덕분에 큰 것도 맞고 레이블 하면서 인생을 배웠다고. 성장이 막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방송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 약간 인생의 그런 게 전환점이 있었어요. 뭐 효도도 많이 했고. 뿌듯하고 뭔? 맞아 줘. 아 뭔가 나는 그거를 느끼고 네가 잘못됐나 뭐 에라 누나 이뻐요가 막 그런건데 아 에라 인기 개많아. 거짓말 아니라 저는 대표님 유튜브 나오고 나서 밖에 나오잖아요. 맞아 다 알아봐요. 맞아 그거 에라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근데 이게 자 에라야 기강이 자 많이 빠진게 뭔지 알아? 네. 옛날 같았으면은 이런 떡 있으면은 대표님 먼저 드세요. 아니 맞잖아. 맞죠. 뭐 80년 되세요? 늙은이도 네. 아니고 뭘 보고 호랑이 다 뱉던 시절. 야 니가 뭔데 대표님한테 호랑이 다 뱉던 시절. 내가 뭐라 해도 되는데 너는 안 돼. 아 사장님 편 맞어. 니가 뭔데 김인호를 무시해.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지훈아 말 잘하네. 한입 먼저 김인호가 족밥이야? 그래. 섭섭하네. 난 떡 하나면 좋아 얘들아. 그래 진짜 인자 많이 상해서 떡을 다 내 아니에요. 나 이제 할배 지금 받는 거야? 아니 아 그래 아윤이밖에 없네. 왜? 왜? 틀림 빠져 틀림 빠져. 대표님 틀리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 아니 대표님 제가 딱 봤는데 내불러 보이시네. 그만해. 대표님 녹다가 이빠져. 너 뒤실래 지금? 자자자자자! 방골이 남겼어요. 아 냅둬. 네? 방골아. 방골아 마셔. 뭘 냅둬. 언니 못 마.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가 마시는데. 방골아 나 네. 나한테 뭐 그러지 않았어? 대표님보다 술 잘 먹어 이런데 너보다 취한 거 같은데? 대표님 잘 먹어. 근데 대표님 청아먹잖아요. 어? 잠시만. 청아파 좀 빡치는데? 그러니까. 야, 네 뭔데 너 뭐 먹는데? 처음처럼 별로 차이 안 나온대. 내 말이 어. 향도 차이 나요. 대표님 어떡해요? 죽여버려 그거. 근데 아윤아 미안한데 우리 청아파는 처음처럼 취급 안 해. 그쵸? 인정? 뭘 처음처럼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청아가 더 쎄. 청아가 더 약해요. 어. 어머? 들박? 너 뒤질래? 어머 들박이냐. 너 언니가 레이블 다시 들어가? 오빠가 너 한마디 해. 언니 이제 레이블 아니잖아 한마디 해. 언니 레이블 아니잖아. 아 근데 만두 말이긴 해. 근데 너 나를 족밥으로 보는 거야? 아니 근데 술에서 왜 갑자기 닥쳐. 네, 사람들이 보면은 대표님 얼굴로만 이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성공한 거 얼굴로만. 나 92개 있는데 줄게요. 미친 지우다.